문제에서 만약에 디스를 찾는다라고 치면요, 앞에서 이렇게 가둬 근거로 찾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봐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읽어도 이게 당연한 건데, 시험 볼 때는 자꾸 다른 거를 갖다가 제가 그거로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생기고 방금 있어요. 딱 그게 뭐야?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몰라서. 정확히 모르고. 그래서 문제잖아. 네. 정확히 몰라서 문제인 거지. 네가 요즘에 이렇고 요즘에 저런 패턴이 있고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라니까. 애들 중에서 자 문제를 풀었어. 근데 패턴이 아씨 나 원래 그대로 하고 난 다음에 고치면 틀려. 이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아씨 나 원래대로 했던 거 나중에 다 많이 봐가지고 아, 틀 고치는 게잘 맞아. 이런 애가 있어. 그래서 앞에 있는 애는 절대 고치지 않아야지. 첫 번째 게 무조건 답. 뒤에 있는 애는 나는 고쳐야 잘 맞아. 나 무조건 딱 봤을 때 틀렸다 싶었으면 무조건 고쳐야지 라고 결론을 내는 애가 있어. 둘 중에 누가 맞아? 앞에 애가 맞지, 그치? 둘다 틀려, 이씨. 둘다 똑바로 모른다는 얘기잖아. 그래, 안 그래? 야, 답이 막 움직여? 그런 거 아니지. 얘 명확하잖아. 명확한데 그냥 답 쓰면 되는 거 아니야, 그치? 그럼 내가 왜 답을 못 찾지? 내가 읽는 게 약한 건지, 나한테 빠진 요소가 뭔지, 그걸 뒤져야 될거 아니야, 그치? 아니, 문제를 풀때 내가 문제 묻는 말 있다고 하라든가, 자꾸 덤벙대든가, ABCD가 내 끝까지 다 잊지도 않고 자꾸 찍어버리든가, 정확히 왜 모를까? 뭘 몰랐기 때문에 네가 자꾸 거기서 바꾸고 자꾸 틀릴까? 확실한 거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쳐, 안 고쳐? 안 고쳐. 네가 네걸왜 고쳐, 그치? 정확히 답인 걸 알고 있는데. 뭔가 정확치 않단 얘기잖아. 정확치 않았을 때 나중에 문제 설명 다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면 네가 어느 쪽에서 구멍이 나 주로. 그게 답이지. 단어가 문제인지 아니면 문장 구조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돼. 정신 놓는지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지. 혼자 공부할 때나 자습할 때에는 읽으면 더 구조파하고 확실하게 딱딱딱되고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도 할 수가 있는데, 시험 볼 때에는 시험 볼때 너랑 평상시에 너는 다른 사람이야? 준비할 때는 잘 됐는데 시험 보려고 하면 갑자기 안 된대. 그게 말이냐고. 네 머릿속에 있는 게 시험 장소와 시험 장소가 아닌 걸 구별하니? 네 머릿속에 숨어 있다가 그러면서 안 나오고 시험 장소가 아닌 데서는 지난번에 이제 수고 좀 했어? 하면서 좋게 나와줘? 그거 아니잖아. 네 머릿속에 있는 게 네가 정확히 못 불러내고 있지 지금. 그치? 네 말대로 아예 모르겠으면 그걸 채워놓으면 되는 거고 뭘 채워놨는데 그게 지금 언젠가 보이고 언젠가 안 보인다고 하면 네게 아닌 거야. 그게 네 거라고 생각하니? 왜 그게 잘 구별해서 나올까? 확실하게 적게 그냥 네게 아닌 거잖아. 그게 원인이 아닐까? 그때 왜 느낌으로 가? 그걸 제대로 파악을 제가 못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네 머릿속에 있는 아이가 너 뭐지? 밥 맛있게 먹어라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